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전략을 배우면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자신만의 전략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가 답이 나와요.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지 과정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뭐 강의나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의 인간에게는 이런 인지적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용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국을 다녀왔는데요. 애를 둘을 데리고 갔더니 이거 뭐 여행인지 고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행 동안에 혓바늘이 두 개가 났다가 낳고 다시 두 개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혀가 짧은데 또 여기 혓바늘까지 나가가지고 오늘 이제 얼마나 강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우리 계속 이제 메타인지를 하고 있죠? 메타인지가 뭐죠? 이제 뭐 너무나 지겹게 들으셨죠?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 나를 객관적으로 아는 거. 메타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메타, 기억.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못하는지를 이제 아는 거. 두 번째는 메타, 이해. 특히 이제 교육학이나 인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메타 이해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었을 때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인지가 높을수록 뭐 하고 성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는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메타 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공부의 왕도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3번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들을 한 37명 정도 모아놓고 단어가 적힌 100장의 카드를 준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외워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아이들이 평균적으로는 24개 정도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뭐 서울대나 뭐 스탠퍼드 대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8명 정도 모아놓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적게 100장의 카드를 준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외워봐라 했더니 결과가 4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명문대학교 학생들하고 3번 중학교 학생들하고 차이가 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중학교 아이들보다 대학생들이 잘하겠죠. 게다가 명문 되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외우는 전략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중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그냥 닥치는 대로 외웠습니다. 시간도 짧으니까 그냥 막 외운 거죠. 근데 명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외웠냐? 예, 그 내용들을 보자마자 이거를 분류화 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물이면 동물, 음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00장의 단어들을 뭐 대충 10개 정도의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분류화 시켜서 그 시간에 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략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3번 중학교 아이들 그 학생들을 2차로 새로운 100장의 카드를 줬는데 이번에 100장의 카드만 준 게 아니라 하나의 종이를 줬습니다. 이 종이에는 이 100장의 카드를 10개의 항목으로 외울 수 있는 분류표가 나왔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 그러겠죠. 아, 내가 지금 받은 카드의 단어들은 10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외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바꿨는데, 실험 결과 3번 중학교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40개의 단어를 이제 외우게 됐습니다. 여전히 명문대보다는 떨어지지만 놀라운 점은
전력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이 두배 가까운 기억력 향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1차, 2차에서 둘다 점수가 높았던 3번 중학교 학생 소수는 어떻게 외웠냐? 자신만의 전략, 특히 분류화를 통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그 다큐멘터리가 재밌었던 것은 이 실험이 아니라 이 실험 이후였습니다. 실험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큐멘터 제작팀이 3번 중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 전체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나만의 확고한 공부법이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조사 결과 약20% 정도만 이제 있다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의 학생은 자신만의 확고한 공부법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공부법이 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데이터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유독 자신만의 확고한 공부법이 있다라고 많이 말한 반이 있었습니다. 2학년 7반이에요.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까요? 2학년 7반 아이들이 바로 그 전에 스탠퍼드 학생들과 같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2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의 그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 목표했던 것이나 1학년 때 성적보다는 꽤 올랐다고 저에게 자신감을 표방하는 아이도 많았고, 실제 제가 성적표를 대조해 봤을 때도 아이들이 꽤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집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의 괴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늘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 그 실험을 참가했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간단합니다. 다 간단한데 뭐냐면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전략을 배우면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만의 전략이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전략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략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장의 카드가 왔는데 분류화를 시켰어요. 그 분류화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외워서는 이걸 다 외울 수 없다라는 자기 객관화가 됐기 때문에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시간도 많고 뭐 편하게 그냥 외울 수 있다 하게 된다면 전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100개 이상을 외워야 된다라는 자신이 객관화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고 전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전략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가 있는 거죠.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이 시간 동안에 할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환경편에서 알아보겠지만 환경 설정은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장소를 바꿔서 공부를 해요? 왜, 내가, 스마트폰을, 책을 읽을 때 비행기 모드나 꺼서 합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스마트폰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다 보면 시간 흘러가고, 또,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집중할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글을 올리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나야 좋아요 눌렀나.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경이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다가도 집중이 일로 이제 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스마트폰과 거리가 둔다라는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배우게 되면 생각하는 거죠. 왜이 전략이 필요하지?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될 때, 스마트폰을 멀려야 되고, 왜 집중해야 될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략을 배우게 되면, 메타인지는 올라가게 돼 있다.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공부법, 학습 전략을 배우게 되면,
자신에 대한 메타 인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공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메타 인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자영업 등등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전략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이 전략이 나왔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 3번 중학교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외웠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나중에 분류화해서 외우니까 잘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호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알았냐? 아, 맞다. 자신의 한계를 본 거죠. 이게 막무가내로 외워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효율이 떨어지구나. 이렇게 분류화할 경우에 더 높은 확률로 더 높은 퍼포먼스로 외울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자신의 객관화, 자신의 능력치, 이런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또 뭐가 생긴다 그랬죠?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 중학교 아이들이 그 2학년 실무 아이들이 유독 자신만의 공법이 있다라고 답변을 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뭐죠? 그냥 자신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객관적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 친구들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전문가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노래는 말하는 듯이. 이런 얘기. 우리, K-pop스타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을 전문가는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면 메타인지가 올라간다.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매우 코치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올라가겠고,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적절한 피드백을 주게 되면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셀프 피드백이 있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아는 거죠, 자기의 수준을. 맨날 뭐 이제 중요한 시험을 맨날 시험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보고 메타인지 높일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 대학 교재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 교재 뒤부분 연습 문제 풉니까 안 풉니까? 예.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만 내가 지금 앞부분에 나온 컨텐츠를,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내용들도 요약해 봐야 합니다. 요약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모른가. 혹은 그 내용 가지고 토론해 보는 것입니다. 토론해 보면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그냥 연습 문제도 안 풀고 요약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뭐 글도 안 쓰고 그냥 단순으로 읽는다 하게 되면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거를 아는 거 아니야? 실제로 문제를 풀으면 모르는 게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셀프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셀프 피드백 방식은 모두 다 장기 기억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피드백이 메타인지도 올려주지만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기 기억 전략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메타인지가 뭐라고 그랬죠? 약간 유식한 말로?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예요.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럼 뭘 인지하면 될까요? 인지 과정을 인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지 과정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예, 심리야. 행동경제야. 뭐, 뇌과학 등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뭐, 강의나,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인지적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다? 첫 번째,
전략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높이고 싶으면 공부, 법,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전략을 배우게 되면, 예, 그 과정 속에서 예,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왜죠? 왜죠? 이 전략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예, 피드백.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 전문가의 피드백이 그래 중요한 것이고요. 전문가 피드백 받을 수 없으면 셀프 피드백. 시험, 연습 문제, 요약해보기, 글을 써보기, 토론해보기를 통해서 진짜 내가 내용을 숙지했는가, 내용을 외웠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인지 과정의 인지니까 메타인지가 인지 과정을 배우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행동경제학 등을 통해서 우리 갖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인지적 한계에 대해서 배우자. 그러면 예, 우리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의 그 공부 전략은 예, 저희 책을 읽으시면 메타인지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피드백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또 나중에 우리 기억 전략 편에서도 또 접목될 거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예, 자기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들 해보세요. 공부했으면 꼭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모의 시험 봐보시고 글로 요약해보시고 책 읽었으면 서평 써보시고 그리고 독서 모임 같은 데 토론해보시고 하면서 내가 진짜 이 내용을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외웠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인지적 한계 또 우리 인지 과정을 배우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인지 과정이 얼마 어마어마하잖아요.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잘 빠지는 우리가 과신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쪽집게 강의처럼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것만 모아서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메타인지 높이시고 관심 있으시면 관련된 책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